have a nice day. Put a smile on your face. 안녕, 수박 언니입니다.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, 수박 씨들? 오늘 날씨는 조금 꾸리하지만 오늘 준비한 소식만큼은 굉장히 산뜻합니다. 아시죠? 수박 언니 채널에서 늘 가장 빠르게 구경하실 수 있는 유니클로 콜라보 컬렉션. 오늘은 23일 금요일에 발매 예정인 유니클로 C 컬렉션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유니클로 C 컬렉션이 뭐냐면 디자이너 클레어 웨이트 켈러가 유니클로랑 협업한 컬렉션이에요. 지방시랑 클로의 CD 출신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. 유니클로 콜라보가 그래서 좋잖아요. 뭐 명품 이나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성비 좋게 입어볼 수 있다는 거. C 컬렉션은 모던하고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,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괜찮아요. 유니클로에서 가성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컬렉션. 룩북 살짝 보시면 이렇게 좀 화사하고 컬러풀한 매력적인 컬러를 많이 사용한 거를 볼 수 있었어요. 살만한 것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럼 지금부터 이번 유니클로 C 컬렉션 룩북 중에 정말 마음에 들었던 룩들을 그대로 실제로 입어보고 이게 진짜 룩북 느낌이 그대로 나는지, 퀄리티는 또 괜찮은지, 그리고 꼭 살만한 추천 아이템은 뭐가 있는지 수박 언니 픽까지 보여드릴게요. 발매 전에 찜해놓고 오픈하면 딱 구매하실 수 있도록,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꾹 누르고 시작해주시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고고! 네, 첫 번째 룩, 요 룩북부터 한번 입어볼게요.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시크한 느낌까지 같이 느껴지는 룩이죠. 이 셔츠는 굉장히 페미닌한 요소가 군데군데 있더라고요. 어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볼륨감 있게 이쪽에서 셔링을 주름주름 이렇게 잡아줘서 어깨 딱 떨어지는 라인이 살짝 봉긋하게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. 마찬가지로 소매끝 부분에도 셔링이 잡혀 있거든요. 볼륨지게 떨어지는 캐주얼한 느낌의 셔츠가 아니라 약간 블라우스 느낌이 나는? 소재도 실키한 느낌이에요. 완전 면 소재가 아니라. 그래서 이게 막 박스에 담아져서 왔는데 구김이 가있지도 않고 되게 데일리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팔에 이렇게 볼륨감 보이시죠? 꺼내 입으면 기장감은 요 정도예요. 옆선은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. 이렇게 그냥 툭 꺼내서 입어도 예쁘네요. 첫 번째 룩의 요 아이템, 요거는 살만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살짝 여유 있게 입어주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슬랙스, 일단 소재도 딱 봄, 여름에 입기 좋은, 두께가 굉장히 좀 얄팍한, 딱 SS 시즌에 입기 좋은 두께감이고요. 딱 적당하게 허리선에 맞춰서 입어주는, 그냥 누구나 좀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턱의 위치가 그냥 정중앙에 딱 잡혀있는 거거든요. 가운데 그리고 옆에 하나 턱이 살짝 더 잡혀있습니다. 누구나 좀 무난하게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? 기장감은 조금 길게 나와서 전 이번 C 컬렉션에 통급 뮬을 같이 한번 신어줬는데 이렇게 굽 높은 신발 위로 바지가 흘러내리는 이런 연출하면 이제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는 있죠? 그리고 룩북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모자인데 요거 엄마들 등산 갈 때 쓰는 그 캡 있죠? 그만큼 옆으로도 좀 넓게 잡아주는? 이거 우리 엄마가 또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느낌이 어떻냐면은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얼굴이 겁나 작아 보여요. 얼굴 거의 잡아먹는 것처럼 머리통을 완전 감싸주는 디자인에 앞으로 튀어나온 이 정도도 굉장히 길고요. 일반 캡이 주는 느낌이랑 약간 페도라 같은 느낌? 이런 게 다 결합돼서 좀 멋스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스타일리시한 느낌? 요거는 이렇게 패션 아이템적으로도 괜찮고 엄마들 선물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엄마들도 이렇게 주근깨, 기미 이런 거 생기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. 우리 엄마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그럼 다음 룩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두 번째 룩은 요 룩북 그대로 한번 입어봤어요. 화풍문 디자인 이 백을 이렇게 손에 대충 구겨서 들고 있는 요 연출까지 되게 마음에 드는 룩북이더라고요.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룩북에서 봤던 것보다는 살짝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었어요. 소재가 이렇게 바람막이 느낌 있죠? 사각사각거리는? 이런 윈드브레이커 같은 소재감이라 약간 가볍게 입기 좋은 룩? 두께감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완전 얇은 두께감이라 아예 여름에도 비 오는 날에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? 아, 그리고 룩북이랑 또 달랐던 점이 실제 봤을 때 그 색상이 약간 더 어둡습니다. 이 룩북처럼 밝은 카멜 느낌이 아니라 이거보다는 약간 탁한 느낌이에요. 아예 긴 트렌치코트가 주는 느낌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. 이런 하프 기장이 하의가 드러나는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패턴감 있는 롱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줘도 예쁘고 스트레이트한 데님에 뭐 롱부츠 코디 그런 룩에 활용해주기에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목이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이런 스타일도 멋스러운 느낌? 여기 달려있는 이 비조는 똑딱이 단추로, 그리고 안쪽은 지퍼로 여닫는 스타일입니다. 얘 아예 그냥 풀러서 이렇게 입어주시면 조금 더 귀엽고 캐주얼한 무드로도 입으실 수 있고요. 안에는 블라우스랑 단잔바리 플리츠 롱스커트 입어줬는데 은근히 코디 포인트템으로 활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. 허리는 완전 밴드, 고무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착용감 굉장히 편하고요.
이런 하늘하늘한 스타일? 자칫하다가 코디 잘못하면 살짝 아줌마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옷 함께 보여드리는 아이템이랑 풀짝짝 하시면 멋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블라우스, 이거는 일단 직장인분들,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아이템인 게 시스루하게 이런 하늘하늘한 실키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블라우스예요. 민소매 탑 같은 거 있죠? 이게 아예 붙어있는 제품이에요. 소재에서 오는 여리함이랑 볼륨감 있는 소매에서 오는 여리함까지 이렇게 스커트 코디에도 예쁘고 아까 보여드린 슬랙스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하셔도 데일리한 직장인 출근 룩으로 너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뭐 하객 룩으로도 손색이었고요. 두 번째 룩이었고요. 방금 보여드렸던 하프 트렌치코트 아더 컬러인데요. 이 룩북 보고 이거 되게 좀 궁금했었거든요. 굉장히 와이드한 핏이에요. 허리선 높게 턱이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잡혀 있는데 그래서 좀 볼륨감이 느껴지는? 기장감은 딱 발목에서 끊기는 소재도 그렇고 통도 그렇고 시원해서 여름까지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두 개 이렇게 같이 연출해주시는 거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을까?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단독으로 뭐 이거 흰티에다가 이 팬츠만 입는다든지 데님에다가 이 아우터만 입는다든지 그렇게 활용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 같이 입는 거는 매일 손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냥 가끔 이렇게 입어줬을 때 뭐 멋스러운 느낌 정도? 트렌치코트 디자인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컬러감이라 이거 좀 소장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봄에 데님이랑 같이 입어보려고요. 그럼 다음 룩으로 넘어갈게요. 봄에서 잠깐 여름으로 갈게요. 요거는 안타깝게도 이번 출시 제품은 아니고 4월 중에 출시되는 원피스인데요. 제가 이 룩북 보고 사실 이번에 C 컬렉션 중에 가장 궁금했던 아이템이었어요. 제가 또 레드 원피스, 레드 컬러 아이템에 환장하거든요. 스퀘어 넥이 조금 깊게 파여 있어가지고 되게 목도 좀 길어 보이게 답답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. 잔잔발이 이렇게 주름이 꽃잎처럼 잡혀있는 이런 스타일이고 팔이 이렇게 애매하게 끊기는 기장은 어깨에 너무 붙어서 떨어지면 팔뚝살이 오히려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어깨부터 좀 나풀나풀하게 바깥쪽으로 퍼지는 스타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짧게 가려주는 편인데도 팔뚝살이 부각되어 보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. 허리는 이렇게 밴드가 쫀쫀하게 들어가 있어요. 제가 배꼽이 여기 있는데 이 밴드가 좀 윗부분 명치 쪽에서 끊어주거든요. 회장녀분들도 좀 비율 좋게 입을 수 있는 요게 가장 큰 포인트죠. 뒤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요 포인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 허리 부분 양쪽으로 이렇게 스트랩이 두 개 달려 있는데요. 나플라플하게 그냥 두시는 게 되게 예쁜 연출 같아요. 얘는 꼭 기억하셨다가 4월에 출시되면 구매하시면 좋겠어요. 룩북에서 이렇게 가방 두 개 들고 이런 식으로 연출했던데 이것도 멋스럽더라고요. 악세사리류도 전부 C 컬렉션 제품입니다. 네, 방금 보여드린 그 원피스의 따로따로 단독 버전? 이것도 4월 출시 제품이고요. 이거 나오면 블랙 컬러 셋업 무조건 사야겠다. 이 블라우스는 깔별로 사고 싶은데 허리가 이렇게 밴드 스타일이거든요. 이 부분만 주름주름 되어 있는 밑에는 그냥 일반 면스커트로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. 아까 보여드린 이런 스트랩 포인트 달려있고요. 마찬가지로 스커트 옆면에도 이거 같이 입고 이렇게 전부 다 늘어뜨려주면 줄 4개가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는 이런 스타일인데 이건 이렇게 셋업으로 입는 거 추천드립니다. 샌들까지 전부 다 C 컬렉션이에요. 요런 아이템 있죠? 이렇게 시원하게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봄, 여름용 가디건인데 요것도 이번 C 컬렉션 제품이에요. 이렇게 크롭한 기장감? 요런 것도 하나 같이 구매해주셔서 룩에다 둘러주신다든지 이렇게 포인트 컬러 하나 더해주면 또 다른 맛으로도 입을 수 있죠? 배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에다가 요런 식으로 연출해주셔도 예쁘고요. 요 룩 4월에 꼭 기억하셨다가 구매하세요. 추천입니다. 추천 추천! 네, 또 이렇게 완전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수트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 룩도 한번 입어봤습니다. 이 슬랙스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블랙 슬랙스랑 동일한 제품이고 아더 컬러 제품이거든요. 요 컬러로 입으니까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이 와이드하게 멋스러운 핏이 좀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제품명이 릴렉스 테일러드 자켓인가 그런데 릴렉스 약간 편안한 핏으로 나온 제품이긴 하거든요. 그렇다고 또 너무 오버핏은 아니에요. 어깨가 또 이렇게 적당하게 그냥 나오는 느낌이라서 한 사이즈 업해서 구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? 완전 오버핏으로 남자분들이 착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. 이런 평도 제가 봤었거든요.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셋업. 핏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원단이 아니라 진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셋업이거든요. 가벼운 느낌의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만족하실 것 같아요. 오, 이 친구는 생각보다 조금 의외인데요?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봤을 때에는 좀 더 긴 기장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무릎 밑에서 조금 끊기는 미디엄 기장의 트렌치코트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미디움 사이즈
입었거든요. 나름 한 단계 조금 업해서 사이즈 업해서 입는다고 입어봤는데 이게 약간 몸에 딱 맞게 나온 디자인인가?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버하게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아우터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친구는 진짜 딱 페미닌한 무드로 어깨 딱 맞게 떨어지는 그냥 깔끔하게 입기 좋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걸 좀 이쁘게 입어라 하신다면은 저는 아예 막 두 사이즈, 세 사이즈 업해서 라지, 엑스라지. 엑스라지는 약간 팔이 길려나? 얘는 몸에 딱 맞게 나온 트렌치코트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예 깃을 다 세워서 이렇게 좀 연출을 해주실 수도 있는 아이템이고요. 짠! 저 이렇게 올 화이트로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. 올 화이트 아이템 잘 입어주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? 안에 입은 건 아까 소개해드렸던 쉬어한 느낌의 그 블라우스. 겉에는 니트 베스트예요. 이런 V넥 니트 베스트. 아무런 적당히 파여 있고요. 그렇게 좁지도 그렇게 넓지도 않은 디자인인데 딱 정핏이라서 깔끔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. 이 와이드 스트레이트 진 이번 C 컬렉션에서 이 팬츠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단 착용감이 너무너무 편해요. 그리고 몸에 닿았을 때 그 소재감 느낌도 진짜 부드러운 진 있죠? 터치감이 되게 소프트한 느낌? 데일리 팬츠로 되게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. 이거는 컬러별로 조금 구매를 해두셔도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? 아, 저는 이거 지금 허리 사이즈 23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구매했는데 제 허리가 23은 아니거든요? 근데 유니클로에서 이제 23이라고 쓰여 있어도 대충 한 24? 25? 표기된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온 느낌이라서 이거는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룩까지 유니클로 C 컬렉션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유니클로 C 컬렉션 미리 입어보기 영상이었고요. 마음에 드셨던 아이템들은 유니클로 홈페이지 가셔서 아더 컬러까지 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C 컬렉션 발매는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. 1차 드롭 상품만 먼저 그렇게 나오고 2차 드롭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에 또 출시가 나눠서 된다고 하더라고요. 참고해주시고요. 다음에도 예쁜 아이템, 다양한 패션 소식, 그리고 재밌는 브이로그까지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구독 꾹, 댓글도 미리 감사합니다. 안녕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